실시간으로 의뢰인 박나연 여배우입니다. 남편 정재민이 아들을 납치해서 별장에 있어요. 거액의 이혼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요. 의뢰를 받은 정체불명의 업체가 아주 은밀하게 한 별장으로 접근합니다. 이어서 미션 임파서블 뺨치는 솔루션 스타트 아이 구출 작전이 시작되는데 총이 있다고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죠. 허나 그럼에도 아주 침착하게 솔루션 바꾸자. 플랜 B 준비. 바로 플랜 B로 선회하며 남편 올라갑니다. 지리는 팀워크를 선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불길한 총성이 울려 퍼지죠. 하지만 팀의 리더 사람이 순식간에 총기를 압수한 뒤 무지성 힘키를 거기다 민첩함으로 압도합니다. 이 쓰레기에게 어디 숨겼어 네 아들? 왜 내 아들이야? 와이프 아들이지. 아들은 그저 아이만 순순히 돌려주면 이혼할 때 이 집 준다고. 청담동 빌딩 넘겨. 아들하고 바꿔. 물물교환의 도구일 뿐이었죠. 얘 사라는 너 차명 계좌 있더라? 그 깡통되는 거 한번 볼래? 동미세의 멘탈을 박살내줄 지금부터 아이 있는 거 볼 때까지 1분에 1,000만 원씩 빠져나간다. 참교육을 세팅한다. 뭐 너 소리야. 그리고 정말로 마치 월급날 통장에 돈 빠져나가듯이 1,000만 원씩 순삭되고 있는 중이었죠. 왜 이래 봐. 그때 잡았죠? 순간의 빗등을 캐치한 사람은 그를 완벽히 제압합니다. 어디다 숨겼어 네 아들? 지압 보일러지. 그렇게 그녀는 오늘도 또 하나의 사건을 엄마한테 가자 아주 갑벽하게 클리어하죠. 미네 구출 완료. 뭐 하던 분이에요? 아, 사라의 정체는 바로 현직 끝내주는 이혼 해결사죠. 끝내주는 해결사였습니다. 전직 변호사고요. 대체 그리고 전파자 그녀에겐 무엇보다 아이를 뺏긴 엄마예요. 무슨 사연이 있던 걸까요? 1년 전 사라는 잘나가는 로펌의 변호사로 아, 차도 저렇게 세워놓으셨네요. 어마어마 구리를 보면 내려봐. 응당 대가를 치르게 하는 참교육의 대가였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리고 오늘은 차율 로펌의 회장이자 시어머니의 생일로 꽃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 파티의 A to Z를 맡아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허나 이보다도 완벽할 순 없어 보이는 그녀의 삶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왜 셋이죠? 결혼 직후부터 지금까지 하나 더 놓으세요. 시어머니로부터 준비 다 됐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아니고 회장님.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연애 세팅을 마친 그녀에게 돌아오는 건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가족석에서 또다시 제외된 자신의 이름뿐이었죠. 사라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모를 찾는 이유는 딱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을 볼 때마다 뿌듯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엄마 지금 행복하지? 그 어떤 수모도 참을 수 있었죠. 하지만 사라의 그런 생각엔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걸 왜 엄마한테 물어? 왜냐하면 너한테 물어야지. 어머니의 행복은 엄마는 그녀가 태어난 직후부터 네가 행복하면 행복해. 사라의 행복과 네가 안 행복하면 나도 안 행복해 동의어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너무나 따스한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온 사라는 다녀왔습니다. 진정 다녀왔니? 집에 도착한 지 1분도 채 안 돼 잠깐요. 갔다 온 날은 목욕 딱 하고 내려오라니까. 또다시 냄새 난다고 지옥 같은 모멸의 세계로 들어섭니다. 어머니! 차 회장은 회장님 몇 번 말해야 하니? 며느리의 인권 따윈 안중에도 없었죠. 회장님 인정받겠다는 오기로 버텼어요. 오로지 최선은 누구나 다 안다. 너 요즘 네 남편 팬티 왜 안 다려 입히니? 지 자식만 소중할 뿐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지만 그녀는 또다시 인내하며 조용한 방으로 들어섭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그녀가 악착같이 버티는 두 번째 이유가 곤히 잠들었기 때문이었죠. 엄만 괜찮아. 한편 같은 시각 한 부부가 고요하디 고요한 침묵의 저녁 식사를 진행 중인데 눈치를 보던 선우 엄마 아니 장미가 야 용돈 좀 올려줘. 한 달에 20만원 너무 힘들어. 정막을 깨기 시작한다. 그녀의 요구는 너무나 상식적이었지만 마누라한테 한도 풀어봐야 젊은 놈 끼고 놀꾼이 밖에 더해? 대화의 상대가 당신처럼 돈 많고 맹한 여자들 노리는 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비상식 그 자체였죠. 심지어 성형외과 차려서 수백억씩 벌어다 주면 형편의 문제가 아닌 고마운 줄 알고 내조나 잘해. 집착의 문제였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장미는 그 국에 들어간 시금치 내 돈으로 산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마 그러면. 처음으로 대들어보지만 나 마트 알바라도 알아볼 거야. 요즘 세상에 20만원 갖다 사는 여자 알겠어. 아! 그 결과는 아! 넌 안 깔아? 불쌍한 새끼야. 상상을 뛰어넘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있었죠. 다음날 김태혁 원장이 이혼을 맞자고요? 사라에게 개차반 놈의 의뢰가 찾아온다. 무조건 지는 소송입니다. 이건 어젯밤 그 쓰레기 사건이었죠. 저도 순서율 관리 좀 하게 해주세요 회장님. 그녀는 당연히 거절하지만 무조건 이겨와. 그럼 공석된 이사짜리 거부할 수 없는 너한테 줄 테니까. 달콤한 제안이 들어온다. 어머니 정말요? 이에 사라는 그럼 이왕 해야 한다면 한 발 더 나아가 하나 더 약속해주세요. 자신을 승소하면 어머니로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가족의 일원으로 그럼 맞겠습니다.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죠. 그렇게 이날도 원고는 남편에게 맞다가 신발도 못 챙겨 신고 도망쳤습니다. 오직 자작극입니다. 증인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승리만을 위해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폭행 피해 사건만 총 7차례, 사진으로 32점입니다. 가장 먼저 피고의 폭행 인정합니다. 빼박 증거가 있는 폭행을 시인한 그녀는 그런데 그 7번 동안 피고 본인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남자로서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웠던 증거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 쟁점의 전제를 쌍방으로 만들어버리죠. 같이 내려줬어요. 아니요. 재판장님, 중요한 것은 양쪽 모두 흥분하면 폭력을 쓴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폭력 이슈를 무력화시킨 그녀는 다 거짓말입니다. 사건의 초점을 과거에서 피고 김태혁이 양육권을 가지면 전문적인 튜터에게 교육을 맡길 것입니다. 아이를 위한 미래로 원고 손장미의 경우 아이는 전업주부인 엄마와 하루 종일 같이 지내게 될 것입니다. 뒤바꿔버립니다. 피차 폭력을 쓴다는 전제 하에 어느 쪽이 키워야 아이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변론으로 피고를 유리한 입지에 올려놓았죠. 그런데 그때 이 영상을 봐주시죠. 원고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그 영상 속엔 차 회장이 보였죠. 딱 봐도 부적절한 관계로 보이는 모습으로 인해 아무 사이도 아닌 중년의 남녀가 저렇게 뜨거운 스킨십을 주고받다니 헐리우드 법정에 서 있나 싶습니다. 저울은 다시 공평하게 낮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김 원장이 어머니보다 10살은 더 어려요. 김 원장은 왜 그렇게 차 회장이 이번 사건에 집착했는지 그 진짜 이유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죠. 이혼 소송부터 이겨. 그리고 나면 다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때 피고 김태혁에게 뭐?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전화까지 받게 됩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간 사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2층 끝쪽에 부연비룡 있을 거야. 거긴 그 사라고. 아 예. 상대가 누구든 예? 알아듣지? 한 번 불면 절대 놓지 않으며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지시가 내려왔어요. 2층 들어가서 제일 끝에 방이 VIP룸이라니까. 예. 남자 부치검 기소율 1위에 빛나는 거기부터 칩시다. 불도저 검사 바쁘니까 동기준이었죠. 그런데 마주한 둘의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합니다. 마치 김태혁 씨 변호인이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네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이야기만 주고받던 짧게 짧은 만남이 끝났지만 이 만남이 작은 불씨가 되어 운만 좀 떼주세요. 사건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사실 김 원장은 김태혁 원장이요. 남자를 좋아한대요. 성소수자였죠. 뭐? 이는 결혼이란 제도에서 상대방을 속인 기만 행동이었기에 재판에서 한없이 불리한 정보였습니다. 게다가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오늘 혹시 이사회 열렸어? 차 회장이 자신에게 준다 약속했던 이사 자리는 네 그랬네요. 박 이사님 공석은? 라이벌 변호사에게 라 변호사님이 넘어가 버리죠. 그 말인즉슨 차 회장은 애초부터 사라가 승소하지 못할 것임을 다음에 기회를 보자 즉 이사자를 줄 생각 따윈 자기 결혼인 거 다 알면서 저한테 이겨보라고 하신 거네요? 단 1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차 회장의 첫마디는 그래서 뭐 사과가 아닌 어쩌자는 거니? 알바노였죠. 그렇게 더 이상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라는 이제부터 결심한다. 저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차율이라는 이름의 허울뿐인 공간과 가족이란 의미 없는 테이블에서 벗어나기로 이어진 이창욱판 날 다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는 여성에게 성적으로 스킨십을 할 리가 없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몇 분 전 화장실에 간 장미를 사라가 뒤따라가죠. 그런데 김태혁 원장은 그런 영상 오픈된 게 차라리 잘 된 거야. 적어도 동성애자인 거 들킬 염려는 없잖아. 전화를 하는 척 그럼 그거 밝혀지면 이혼소송 게임 끝이지. 장미에게 그랬다간 신권, 양육권, 재산분할 첨부 와이프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잖아. 모든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아이 자신도 한 아이의 엄마이기에 꼭 지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그렇게 피고의 성 정체성은 결혼 파트너의 책임을 가리는 데 중요한 사안입니다. 장미의 이혼 소송은 나랑 왜 결혼했어? 승소 아닌 승소를 하게 되죠. 같은 시각 사라가 떠난 테이블엔 법사 현장은 어떻게 됐니? 수상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 시작하는데 현재 이들의 목표는 그 양반이 법을 바꿔줘야
로스쿨이 늘어나는 거 잊지 마라. 로스쿨 증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따와야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차율타운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불이 축적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첫 단추가 될 차 회장의 계획은 뭐예요? 법사위원장 딸 한 번 갔다 온 거 빼면 빠지는 구석이 없다. 법사위원장 딸과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 있니? 자신의 아들의 첫 결혼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봤으니까 정략 결혼이었죠. 이번엔 제대로 된 결혼 한번 해보자. 그녀의 머릿속에 사랑의 존재 따위는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서윤 엄마는요? 무슨 상관이니? 정말 소름 끼치는 행동은 니네 이미 법적으로 한참 전에 이혼한 부분이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다음날 사라에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달됩니다.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손자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시키기 위해 외국인 학교라니요 회장님? 그럼 내 손주를 근본도 모르는 애들이랑 같이 공부시킬 셈이었니? 사라 몰래 본인의 아들과 이혼시킨 뒤 입학 서류를 조작한 지 오래였고 우리도 지금 거기 걸렸다는 건가요? 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자 제 임금 도장 가져가신 거 그 모든 죄는 설마 그건 아니죠? 시끄럽다. 뭐 대단한 일이라고 흥분하니? 사라가 뒤집어 쓰게 되는 구조였죠. 대단한 일을 아니? 차 회장은 이번에도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위장 이혼 당했다는 거잖아. 그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마음의 준비는 하려나 아주 차디찬 잘못되면 네가 들어갔다 와야지 별 수 있니? 통보만은 날릴 뿐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들어가겠니? 노 대표가 들어가겠니? 그렇게 사라는 회장님! 이 일은 아무런 반박도 네가 혼자 한 거야.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전과제가 되어버리죠. 지금 그녀가 기댈 곳이라곤 여보 남편 율성뿐이었습니다. 허나 그가 찾아온 이유는 여보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 완벽한 관계의 정리. 뭐? 그 이상 아니 우리 이미 그 이하도 아니었죠. 이혼한 사이잖아. 그냥 확실하게 해두자고. 그렇게 사라는 그냥 법대로 하자는 얘기야. 법대로 명예도 가족도 그럼 서윤이는 심지어 그 양육권은 아들까지도 내가 가는 걸로 당신이 동의해놨던데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자 나는 이 쓰레기는 사라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그 법사위원장 사위가 될 거야. 재혼할 것임을 공표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이 이혼은 그 말인즉슨 그냥 정략 이혼일 뿐이야. 세계 최초 정략 이혼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랑 결혼 생활할 때랑 그냥 똑같이 다 누리게 해줄게. 온갖 가문의 소리 이어지지만 지금 나한테 사라 입장에서 있는 결국 대놓고 세컨으로 살라는 거네. 세컨이나 하란 말이었죠.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또한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자 서윤이 절대 안 돼. 삶의 이유인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안 돼. 제발 여보. 몇 달 후 이 쓰레기는 결혼으로 로비를 정말로 재혼을 준비 중인 상태였습니다. 형님.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를 찾아오는데 무슨 호텔이 고객의 출입을 막냐고요. 돌아가 주시죠. 과거 진정한 의미의 세컨데인 나를 와이프로 저장하라니까. 율성의 내연녀가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중이었죠. 나와 보란 말이야 노율성. 분명 법사위원장 귀에 들어가면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 찰나 그 내연녀가 바로 그날 새벽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살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너무나 미심쩍은 이 모든 정황들을 아예 경찰에선 타살 혐의 좀 못 찾은 거죠? 불도저 기준이 그냥 넘어갈 리 없었죠. 별다른 게 없었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죽은 여자 자살 아니에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죠. 사라 어머니 가게 알바생이 1일 알바를 갔다가 저 이것 좀 보세요. 재혼하는 여자한테 까기 전에 그날 밤을 찍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길 우연에 우연히 겹쳐 찍게 된 이 영상엔 그 나이미한테 있는 사진 한때 자신의 사위였던 율성에 만약에 허튼 짓 하면 처리해? 끔찍한 살인교사가 어색한 건 많잖아.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나한테 물어봐. 이런 놈이 질 줄 모르고 그녀는 그 길로 홍기준 검사님 사건 담당 검사인 기준을 찾아가는데 이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주인공은 율성이었죠. 율성은 곧장 전화부터 걸어버리는데 여보세요? 예, 준비다 율성. 그가 궁금한 것은 2층 보세요 2층 장모의 안부 따위가 아니었죠. 지금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과 이게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근데? 이곳에 온 장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나유미 제보자요? 제보자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기준도 우연히 노율성을 보게 되고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며 황급히 1층 로비로 향하죠. 그런데 그때 동기준 검사님 만나러 오셨나요? 네. 네,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의문의 남자가 등장해 사라의 어머니를 어디론가 데려간다. 그렇게 킹과 K드라마답게 아주 간발의 차이로 어디 가셨지? 제보자를 사라의 어머니를 놓치게 되죠. 한편 같은 시각 누군가 사라를 찾아옵니다. 바로 장미였죠.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사라의 도움으로 천문학적 위자료를 챙겼던 장미는 나 여기 왜 온 것 같아요? 그녀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랑 재밌는 거 안 해볼래요? 내 위자료랑
설악팀 능력이랑 콜라보해서 바로 돼요? 자신과 같은 문제적 결혼 생활을 해결해주는 이혼 해결사 해결사로서의 스카우트 제이였습니다. 허나 사라의 선택은 죄송합니다 노였죠. 하지만 그녀에겐 527번 귀유 준비하세요. 작가님의 선 넘는 시련이 준비되어 있었죠. 네. 바로 어머니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심지어 예전 아버님 공장에 가셔서 어머니 스스로 유신을 생을 마감했다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이 모든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란 생각만이 가득 찬 가운데 사실 장모의 죽음을 사주한 쓰레기이자 사라가 현재 세상에서 제일 증오하는 남자 왔어? 또율성이 등장한다. 당신은 왜 여기 있어? 나가! 당장 나가! 정말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따로 없었지만 그는 유서로 추정되는 문자를 남기셨어요. 장모의 유서까지 엄마 먼저 아빠 곁으로 간다. 사랑해 딸. 완벽히 조작해놓으며 또 한 번의 완전 범죄를 저지른다. 이제 사라에겐 정말로 엄마 마지막 길이야. 손주 보고 갈 수 있게 해줘. 서인이 뭐다? 아무도 곁에 없는 상태였죠. 허나 율성은 이런 그녀에게 진짜 남았는데? 다시 한번 빚을 꽂아버린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절대 무너져. 그녀의 복수심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었고 몸과 정신을 단련하며 운동은 해핑이에 나 지금 되게 신나 와신 상담을 시작하죠. 부장 난리 났던데? 한편 아직도 나유미 사건 판다고? 기준 홀로 끝나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유미가 마지막으로 통한 사람이 서 교수야. 이번 사건의 열쇠가 되어줄 참고인을 소환한 상황이었죠. 진술이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그때 한 문자를 본 서 교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가 셀럽이었던 탓에 이 사고는 검사의 강압수사가 빚어낸 비극으로 순식간에 변질되었고 조직 내에서 그를 보호해주는 이는 과잉 아니다 강압 아니다 왜 해명을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접으라고 했잖아. 왜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 임마? 단 한 사람도 없었죠. 그리고 이 또한 네, 부장님 본검사가 아주 사고 제대로 쳤더만요. 또율성이 사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구조의 환멸을 느낀 기준은 미련 없이 사표를 박아버리죠. 그렇게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사라의 출소한 날이 밝아온다. 인사이드아웃 뺨치는 수많은 감정들과 함께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만끽하고 있는 그녀를 또장미가 맞이해주죠. 왜냐하면 나 너무 흥분했잖아. 그녀의 제안이었던 이혼 전문 해결사의 리더 자리를 해볼게요. 결국 사라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로망은 빵이에요. 현재 그녀의 인생 목표는 그 사람 재산을 빵으로 만들거나 차율로 폼에 반드시 복수하는 것. 빵에 보내거나 그리고 그래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거든요. 하나뿐인 아들을 되찾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인트로에 나왔던 아가질 배우자 처단 전문업체 솔로몬 뺨치는 솔루션의 활동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이번 의뢰도 브라이언 돌고 갈 클린함을 선보인 그들에게 김사라 씨 계신가요? 새로운 의뢰인이 찾아오죠. 심지어 이주원 작가님 되시죠? 이번 의뢰인은 남편이 장제국인 거잖아요. 대한민국 모두가 다 아는 국민 커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찾아온 이유는 남편에게 개인 스타일리스트 면접을 보는 날이었다고요. 미투가 터졌기 때문이었죠. 나 아니야. 그 누구보다 젠틀한 이미지였던 그는 다음 VCR 바로 내보낼 테니까 그 사이 앵커 체인지. 한순간에 나락을 맞이했고 또한 국민 커플이었던 만큼 우리 딸 더 이상 힘들게 할 순 없어요. 사회의 지탄은 마치 포크레인처럼 옆자리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너무나 힘들어하는 딸을 보며 지금 당장 이혼 안 하면 결국 이혼을 결심한 것이었죠. 꽉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의뢰인이 돌아가자 남편 장재구 언론계의 영향력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솔루션팸은 곧바로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포함한 모든 정보들을 스타일리스트를 불륜녀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샅샅이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무조건 의뢰인의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하 애매하네. 당황하면 저렇게 대응하는 피해자 많아요. 아니 막말로 둘이 좋아서 해놓고 아 실은 뭐 내가 거기까지 원한 건 아니었다 뭐 이런 거면 어떡해. 남자 인생 개박살 난 다음에 무고로 밝혀지면 누가 책임져? 최대한 객관적으로 진행하는 두 사람 다 일리가 있어. 진정한 의미에 남편 쪽 로펌은 어느 쪽이야? 참 솔루션이었어. 차율 로펌입니다. 찾아. 또율 로펌은 예외였죠. 그날 밤 나 드디어 찾았잖아 자문 변호사. 장미가 자문 변호사를 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전 대표님이 좋으면 다 좋아요. 그래? 그런데 나다 이 씹새끼야. 또 기준이었죠. 아 분명 이 사람은 안 돼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듯한데 자기랑 연애하다가 잠수 탔어 이 시키? 정말입니다. 바로 전 연인이었던 아니, 것이었습니다. 그거 아니면 그냥 하자. 다음날 다시 재회한 두 사람 이렇게 지내고 있었구나. 사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기준과 달리 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할 공간도 제공해드립니다. 58,000% 사무적으로만 대하는 사라에게 9년 만에 만났다고 우리 서운함을 느낀 그는 의뢰인이 소송까지 가고 9년 전 그날 먼저 진솔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먼저 해야지. 꺼내기 시작하죠. 그게 순서지 우리 사이에. 9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그만 들어와자. 그래야 내일 신부화장 잘 먹어. 율성과의 결혼을 하루 앞둔 사라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한다. 바로 기준의 집 앞이었죠. 연수원 동기에다 커플이었던 두 사람은 서로의 미래를 위해 헤어진 상태였지만 결혼하지 마라. 아직 마음까지는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후회했어 그 사람한테 가라고 했던 거. 하지만 기억할게. 다시 이성을 찾은 그녀가 떠나려는 그때 매일 생각했어. 기준은 내가 포기 안 했으면 네가 안 갔을까. 솔직한 심경을 말하며 그래도 갔을까. 그녀를 붙잡아 보지만 가지마. 사라의 선택은 난 결국 현실을 선택한 거야. 결국 현실이었죠. 결혼. 그리고 그 선택이 이제 미안함과 후회로만 남았기에 난 사는 게 참 많이 바쁘네. 그를 그저 끝없이 예전 일은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밀어낼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솔루션의 제의를 고사하고 나오는 기준 앞에 마치 9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비와 함께 그때의 추억과 그날의 감정 가지마. 그리고 이후 미치도록 후회했던 나날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제시한 그 조건 말이죠. 어쩌죠? 이에 기준은 내가 지금 딱 찾는 조건인데 두 번 다시 후회하지 않기 위해 나는 김사라랑 일할 기회를 그때와는 다른 선택을 하기로 하죠. 놓치고 싶지가 않네.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나랑 일하는 거 정말 괜찮겠어요? 안 괜찮을 건 더 뭐죠? 어떻게 될까요? 끝내주는 해결사,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해결사가 의뢰인의 문제적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대신 찍어주는 나쁜 배우자 응징 솔루션을 담은 드라마인데요. 액션이면 액션, 막장이면 막장, 드라마면 드라마, 여러 요소들이 절묘하게 섞여 어우러져 작품의 재미를 한층 업합니다. 특히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강기영 배우의 기존작들과는 또 다른 느낌의 역할과 연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드라마 끝내주는 해결사 1화부터 2화까지의 내용이고 매주 수목 8시 50분 채널 JTBC에서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그렇게 상상 빌게. 우진아! 네!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이 우진아 개야! 뭐인 거? 지금 누가 무슨 일을 내었어? 살랑살랑! 살랑살랑! 이 보수 오바나! 네? 네?